샬롬 바라크 2022년 9월 9일 금요일 새벽 3시 50분 알람 소리에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실시간 방클 사역이 안 떠서 저는 디모데 후서 1장, 2장, 3장, 4장과 디도서 1장, 2장, 3장을 정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를 찾아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신명기 28장 그 저주의 말씀을 정독하면서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말하자면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대했으며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대했을까? 또한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절제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었을까? 저를 바라다 봅니다. 주님, 너무나도 죄송하네요. 주님,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수고한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먼저 갖는 것이 당연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혈로 저를 사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얼마나 나의 주인에게, 나의 주님에게 충성을 했을까? 돌아다 보니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못난 저의 믿음. 주님, 용서를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오니, 주님, 제가 참을 수 있는, 또한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저에게, 주님의 따뜻한 온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